중소기업들이 대기업과 한꺼번에 만나 구매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판로개척에는 단비와도 같았습니다. 신미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초콜릿으로 만들어 아이들에게 안전한 친환경 크레파스. 가볍고 투명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분리조립이 가능한 휴대용 와인잔. 아이디어와 기술력으로 시장에 도전장을 낸 중소기업들이 대기업들을 한자리에서 만났습니다. 생활용품부터 건설, 화학, 전자 분야까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무엇을 사고팔지 진지한 상담이 오고 갑니다. 하늘에 별을 따기만큼 어렵다는 대기업 구매 담당자를 만난 중소기업에 주어진 30분은 단비와도 같았습니다. 잘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국내에서 제일 큰 우레탄 포함 회사거든요. 기술력도 있고 또 충분한 생산설비를 자동화된 생산설비를 가지고 있다. 이런 부분을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대기업 입장에서는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을 발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습니다. 만날 수 있는 통로가 이제 좀 이렇게 열려 있지 않다 보니까 이제 근데 이런 기회를 통해서 이제 직접 만나볼 수 있고 기회를 하나 이렇게 창출해 낼 수 있지 않나. 260개 대중소기업이 뒤섞여 하루 종일 진행된 릴레이 구매 상담은 판로개척에 목이 탄 중소기업의 갈증을 해소했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같이 만날 수 있는 장소를 자꾸 만들어줌으로써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상담은 추가 협상을 거쳐 구매까지 연결될 가능성이 높아 대기업을 만난 중소기업에 새로운 도약의 기회가 생겼습니다. MBC 뉴스 신미입니다.